잇따른 은행 파산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의회와 금융당국에 규제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방정부의 긴급 대책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고 언제든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어 지난주 은행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융당국이 즉각 조치를 취했다면서 파산한 은행 고객들도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ll customers who had deposits in these banks can rest assured. I want to rest assured they'll be protected. And they'll have access to their money as of today. 예금 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들이 예금 보험 기금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하는 만큼 납세자들은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은행의 기존 경영진은 해고하고 위험을 알고도 은행 주식과 채권 등을 산 투자자들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때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입한 금융 규제가 트럼프 정부 때 완화됐다며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m going to ask Congress and the banking regulators to strengthen the rules for banks to make it less likely this kind of bank failure would happen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책임 규명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남승모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남특파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오커스 정상회의 참석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떠나기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만큼 급했던 건가요? 네,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긴급 대책에도 뉴욕 증시는 개장 전 시간에 거래해서 위기설이던 일부 은행주가 한때 70% 넘게 떨어지는 등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호주 정상들과 만나는 오커스 정상회의 출발 전에 시간을 내서 회견을 한 것도 시장 불안감을 달래는 게 그만큼 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역 은행주들의 폭락 속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3%, S&P 500지수는 0.2% 각각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0.5%가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와 금리 같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급하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당장 이제 오늘 22일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를 발표할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0.5%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뉴욕타임스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지난 1년간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린 연준의 경고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가를 잡는 게 연준의 지상 과제였지만 금융시스템 안정도 연준의 또 다른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지금껏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받은 다른 미국의 은행의 현실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일단 시장에선 연준이 오는 22일 금리 발표 때 금융시장 안정에 더 무게를 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시장 강세 등으로 0.5%포인트 인상될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0.2%포인트 인상에 그칠 거란 관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도 미국 은행 파산 여파가 확산하는 걸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이 은행의 영국 법인도 파산 위기에 처하자 영국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먼저 인수를 요청했고 영국 HSBC가 호응하며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영국 최대 금융기업 HSBC의 노엘 퀸 CEO는 성명을 통해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가는 단 1파운드, 상징적인 액수입니다. 미국 본사 파산 여파로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도 파산이 예고되면서 이곳에 자금을 예치해둔 영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패닉에 빠지자 이른바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의 고객 기업은 지난 10일 기준 약 3천 곳으로 대출은 55억 파운드, 예금은 67억 파운드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BBC는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법인이 파산했다면 영국 스타트업의 30, 40%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now under the ownership of HSBC UK, calm has kind of ensued, and so things will hopefully return to a degree of normality. 독일 금융감독청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독일 지점을 미 본사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폐쇄했습니다. 매각 지급 금지 명령과 함께 고객과 왕래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독일 내 지점은 예금이나 투자는 받지 않고 대출만 진행해 독일 금융시장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나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프랑스 금융기관에 미치는 위험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내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존재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서 어제 비슷한 중급 은행 한 곳도 파산 선고가 내려졌어요. 네, 지난 주말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은행 파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명한 은행입니다. 미국 동부, 뉴욕을 중심으로 24년째 영업해온 시그니처 은행. 지금까지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규모로 역대 세 번째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두 번째였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자산 규모가 130조 원에서 300조 원 사이인 은행들 중에 걱정되는 곳들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실리콘밸리와 마찬가지로 시그니처도 이 범위 안에 드는 중급 은행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총 자산이 4,200조 원 정도, 우리 신한은행의 총 자산은 550조 원 정도입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영 실패와는 또 다르게 이 시그니처 은행은 리스크가 큰 영업을 하다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원래 부동산 관련 금융을 주로 하던 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막대한 부동산 투자에 대출을 많이 해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한동안 고속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가 무너지고 올해 미국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이후로 손실이 컸고요. 고객들이 예금을 계속 빼가던 불안한 처지였습니다. 네, 실리콘밸리가 파산하면서 이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급격히 더 심각해졌고요. 결국 어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네. 어제 우리 주식과 환율 시장은 좀 안정적이었어요. 네, 그랬죠. 왜 그랬던 겁니까? 네, 어제 아침 뉴스가 끝나고 네. 우리 장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일요일이었던 미국에서 급히 나온 결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모두 보장해 주기로 한 겁니다. 몇 달 뒤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돈이 묶여서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지경이었던 많은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보호 조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로 번졌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는 안도감이 어제 우리 금융시장에 반영된 겁니다. 네, 지난주 이후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와 비슷하게 위험한 은행으로 거론된 유명한 몇 곳이 있습니다. 시그니처가 그중 하나였는데 침묵을 지키다가 이틀 만에 뒤따라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거론됐던 다른 곳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 이런 좀 긴 이름의 은행들인데요. 이런 곳들은 바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산도 잘 분산해놨고 고객들 예금 돌려줄 돈도 충분하다고 밝힌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슷비슷해 보이는 중급 은행들이지만 대비가 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이 나뉘어 있다. 아직 불안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니지만 예금 전액 보호 조치로 당장 급한 발등의 불은 껐고 더 이상 불이 번질지는 좀 더 지켜볼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영향을 줬겠지만 네. 그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제동이 걸릴 것 같다는 기대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금리는 못 올리겠지 이렇게 된 거죠. 미국은 당장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거다. 한국도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망한 은행들이 급격하게 진행된 고금리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연이어 파산한 게 누가 봐도 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사실상 예고했던 대로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보호하기로 한 건 예금에 한해서입니다. 파산한 은행들이나 경영진을 구제하진 않겠다고 바이든 대통령부터 어젯밤에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친 이들 회사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와 시그니처 은행의 주식을 수백억 원어치씩 보유했던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같은 곳들의 투자금은 건지기 어렵습니다. 네, 당장 실리콘밸리 은행 CEO가 고작 2주 전에 자기 몫의 주식을 팔고 폭락한 지금 가격과 비슷한 싼 값에 다시 사들였던 것. 파산 몇 시간 전까지 수천에서 수억 원의 보너스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것.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사 은행 파산이 더 나와도 은행을 구제하진 않겠다는 점을 미국이 분명히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내내 미국은행 파산 소식에 귀 기울이며 그 여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오늘 우리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20원 넘게 떨어진 건데 앞서 보신 대로 미국 정부가 서둘러 대응했고 또 이번 사태 때문에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급격히 올리진 못할 거란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조윤아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에 시장은 우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둘 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 악화가 원인인데 리먼은 부실 채권이 도화선이 됐고 복잡한 파생 상품까지 얽혀 위기가 전 세계로 증폭됐지만 이번 경우는 초우량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그 비중이 과도하게 편중되면서 결국 금리 급등기, 위험분산에 실패하며 촉발됐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방위 금융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걸로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내은행은 아직 건전성이 양호하고 자산 운용 형태도 주로 대출이어서 고금리 충격은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실리콘밸리은행 모기업 주식을 각각 300억 원, 60억 원어치 보유해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지만 그 외 국내 기관 투자자의 직접 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경계감을 풀긴 어렵습니다. 미국의 지역 중소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금융시장의 단기 충격과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 스타트업들의 자금줄이 말라 기업 부실이 커질 경우 경기 둔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SVB 사태 자체의 파장 자체가 더 확산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자금의 경색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사실은 이어지겠죠. 고금리 역습이 실물뿐 아니라 금융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대응 필요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